안녕하세요. 미세스 리스터예요. 베트남 부침개, 반쎄오를 라이스 페이퍼로 쌈을 싸서 먹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향긋한 채소와 곁들여 느옹만 소스에 찍어 먹는 반쎄오. 현지 셰프에게 직접 배운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바삭바삭한 식감을 한번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우와 삼겹살을 준비해 주세요. 원하시는 재료로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삼겹살은 얇게 썰어 주세요. 새우와 삼겹살에 소금 반 작은 술, 후추 약간 넣고 밑간을 해주세요. 다음은 양파를 얇게 채 썰어주세요. 쪽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쪽파는 반죽에 넣어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다음은 찍어 먹을 수 있는 느옹맘 소스를 만들게요. 현지 셰프 팁! 라임을 꾹꾹 눌러가며 굴려주면 즙을 조금 더 쉽게 짤 수 있다고 하네요. 라임즙 3큰술을 준비해주세요. 라임이 없으시다면 레몬, 식초로 만들어주세요. 다진 마늘 한 작은술 혹은 통마늘 한두 개와 베트남 매운 고추 두 개를 다져주세요. 매운 것을 못 드신다면 당근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져놓은 재료에 라임즙 3큰술, 설탕 4큰술, 피쉬소스 5큰술, 물 4큰술을 넣고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저어주세요. 반쎄오 속재료는 간단해요. 이 재료는 불린 녹두인데요. 현지에서는 녹두를 넣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넣지 않고 만드는 것도 있어요. 녹두는 생략하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반쎄오 만드는 가루도 여러 제품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노란 봉지의 제품이 만들기도 편하고 맛있어서 자주 만들어 먹어요. 반쎄오 가루 100g에 물 110ml를 붓고 잘 섞어주세요. 반죽이 되직하면 너무 두껍게 만들어지고 너무 묽으면 잘 부셔져요. 제가 알려드린 양으로 만드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농도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반쎄오용 라이스 페이퍼는 기존의 라이스 페이퍼보다 얇은 반다넴이라고 적혀있는 제품이에요. 동그란 모양도 있고 네모 모양도 있어요. 초록색 봉지의 라이스 페이퍼는 약간 뻣뻣한 제품이에요. 라이스 페이퍼를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반다넴인데 투명한 봉지의 라이스 페이퍼는 좀 더 얇은 제품이에요. 똑같이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어떠한 제품으로 드셔도 상관없지만 드시기에는 좀 더 얇은 제품이 편하실 거예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세요. 기름을 두른 후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주세요. 밑간한 새우와 삼겹살을 각각 4개에서 5개 정도 넣고 앞뒤로 구워주세요.
안새우는 튀김의식으로 구워야 맛있고 팬은 자극으로 굽기도 편하고 모양도 예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새우와 고기의 겉면이 익으면 반죽 한 국자를 부어주세요. 접기 편하게 한쪽 면에 채썬 양파를 올리고 불린 녹두도 약간 올리고 숙주도 올리고 뚜껑을 닫은 후 약불로 바닥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주세요. 겉면은 기름으로 튀겨져 바삭하고 속은 열로 익혀 촉촉해요. 반으로 접어주시면 끝이에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곁들여 먹을 상추, 양상추, 오이, 고수, 깻잎 등을 준비해주세요. 제일 먼저 반새우를 벗기 좋게 썰어주세요. 라이스페이퍼에 상추를 올려주세요. 고수 또는 깻잎을 올리고 상큼함을 주는 오이도 올리고 손질해 놓은 반새우 한 조각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라이스페이퍼를 돌돌 말아 쌈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느옹맘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돼요. 바삭바삭한 식감에 새콤달콤한 느옹맘 소스가 잘 어울려요. 어떠셨나요? 반새우를 쌈으로 싸서 먹는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먹어보았을 때 은은한 코코넛 향도 나고 바삭한 식감이 정말 괜찮았어요. 현지 셰프에게 먹는 방법과 간단하지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알려드렸어요. 반새우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알려드릴게요. 좋아하시는 재료로 만들어 맛있게 드세요. 만들어 보시고 후기 남겨주세요. 즐거운 요리 되세요.